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시기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출근하고 일은 해야 돼서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미루고 잠으로 회피하는 시기. 하루에도 몇 번씩 퇴사 생각이 들지만 자식만 다섯에 집안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암흑의 구렁텅이 시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아니 왜 이렇게 핥아대? 가장 오래 머무르는 집에서 거슬리는 부분들을 싹 갈아엎기로 했다. 거실부터 시작! 청소를 하던만 왜 샀는지 모를 물건들이 나온다. 캣틸 덮개이를 싹 치웠더니 가려진 먼지랑 토 자국들이 보임. 소파 커버도 갈아야 된다. 드러나는 소파의 실체. 최악의 고등어 똥파리 광택이 나는 갈색 소파. 그래도 왜 들어가 거기를. 주소 내려와. 소파 커버를 씌워도 소파는 아작난다. 소파를 등반하듯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새로운 소파 커버를 씌웠다. 이걸 꼭 이거 정재가 이거 떼려고 하니까 또 쓰네 이거. 이거 떼어버릴라 했는데. 다시금 이 소파 뒤에 콘센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를 거기에 넣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서 도전해볼라 합니다. 결국 스탠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근데 나와 안 돼. 아니 나와. 바동이는 맘에 든 판자 위에서 서핑을 즐긴다. 온갖 택배 도착. 이 돌벽 같은 아트월이 맘에 안 들어서 물벽지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벽지에 풀이 붙어있어서 물 뿌리고 붙이면 차프고 붙어요. 나중에 자국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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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고! 오이! 참아! 벽지를 붙일 때는 너무 꾹꾹 누르면 안 된대요. 벽지에 발린 풀이 옆으로 밀려나와서 접착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벽에다 물을 뿌려놓고 벽지에도 물을 뿌리면 풀이 불어서 잘 붙어요. 그림 도구를 정리할 수납장도 왔어요. 하려다가 택배에 파묻히었음. 종종 제일 소름 돋는 순간이 있는데 바동이 없이 기저귀만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알몸으로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인데 바동이를 포획해서 기저귀를 입히고 의자를 조립합니다. 윷놀이같이 생겼죠. 다리는 대충 꽂아놓고 몸무게로 조져줍니다. 에이씨 깜짝이야. 너는 부엌으로 가버려. 납작한 서랍장도 잔뜩 샀어요. 여기다 고양이 간식 정리할 거임. 따라란. 고양이 간식 창고가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정세가 맨날 저렇게 들어가서 터진 간식도 있을 듯. 오늘 이것도 다 끄집어내서 아까 발로 끌고 온 서랍장에 다 정리할 거임. 싹 정리된 모습은 이따가 공개. 그런데 큰일 났어요. 요 물벽지 겹쳐서 시공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어쩐지 벽지끼리 겹친 부분이 너무 눈에 띄더라. 너 나와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오. 눈물을 머금고 벽지를 다시 뗍니다. 밖에서도 제 마음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떼어지기는 아주 깔끔하게 떼어집니다. 역시 다시 붙였더니 이음새가 안 보인다. 얘는 나름 고양이라고 벽지 쪼가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아트월 전체를 물벽지로 덮었어요. 생각보다 힘도 많이 안 들고 금방 붙였어요. 이건 커튼 만들라고 산 귀여운 원단. 원단을 사서 잘라 붙이면은 가림막 커튼을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고양이가 있다면은 방해해서 만들기 힘들 뿐. 아이 나와 진짜 미쳐버려. 재봉틀이 없어도 다이소 옷 수선 테이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집 정리에 쏟은 으띠. 과연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품이 나오니? 정리한 거를 한번 싹 보여드리려고 청소를 또 했어요.
다동이가 한 거는 청소하고 있는데다가 또 똥싸기?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자, 그러면은 집 바뀐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현관에서부터 보면은 거실은 요렇게 하얗게 변했어요. 원래 이쪽에 아트월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물벽지로 다 발라가지고. 그래서 이 소파는 원래부터 옵션으로 있던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돼가지고 이게 원래 진한 색이다 보니까 이 소파 커버를 씌워놨어요. 제가 그 전에 썼던 소파 커버는 약간 코스 구름백 재질이었었는데 좀 올록볼록한 게 덜해서 깔끔한데 잘 안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구겨진 상태입니다. 확실히 돌돌이로 털을 닦기에는 또 편하기는 해. 그리고 바동이도 맨날 여기 이렇게 누워있고 시어서커 매트로 여름이라서 구입을 했고요. 벌써 이렇게 애들이 눈물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오염이 됐지만 세탁해도 금방금방 마르고 이게 바삭바삭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재질이라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소파 옆에는 이케아 안락의자랑 여기 티어라운 침대가 있는데 바동이 바자회에서 득템한 거거든요. 인간이 좌식 의자로 써도 될 정도로 되게 단단하고 좋고 이게 약간 가죽 느낌의 재질이다 보니까 애들이 쉬하거나 오염이 돼도 물티슈로 닦으면 돼서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까도 애동이가 쓰고 있었고. 그리고 이 소파 위에 지금 그림으로 덮어놨는데 이 그림을 치우면은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얼룩이 져가지고 이건 다람이가 임시 보호했을 당시에 콧물을 겁나 튀겨놔서 여기뿐만 아니라 제 방에도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콧물 가리개 용으로 저렇게 제 그림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안락의자도 이케아에서 되게 싸가지고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천재질로 되어 있어서 고양이들이 토하거나 털 묻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조가죽 재질로 바꿨더니 가격이 겁나게 비싸지더라고요. 다 편하다고 극찬을 해주시고 앉아서 뜨개질 할 때 너무 좋아서 조금 커가지고 시강이기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래서 여기다가 뜨개질 하는 방법 같은 거를 여기 팔에다가 붙여놨어요. 아, 그리고 여기 흔들어져는 여기 발밑에 고양이들 꼬리가 깔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동이가 올라가 있는 요거는 허우 디자인 계단이고요. 원래는 다리 멀쩡한 아이들이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냥 일반적인 계단인데 여기다가 아무데나 연결할 수 있는 슬라이드 기성 제품을 사다 달아놔가지고 애동이랑 바동이가 소파에 올라올 때는 요 스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새로 들여온 러그. 기존에는 구루구루 팻매트 제품을 썼는데 산 속이라가지고 습도 관리가 안 돼요. 너무 습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얇은 매트로 임시로 변경을 했고요. 사실 이 매트는 여기서 점프했을 때 완충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요새 애들이 점프를 좀 안 하길래 구입한 것도 있는데 일단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고양이들이 시원한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런 나무 가구들이 많은데 얘가 딱 가운데 있음으로써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후지마비 캣타워를 하나 제작을 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플레이키 사장님한테 주문 제작 맡겨놓은 상태고 완성이 되면은 한 번 더 리뷰를 할게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애동이랑 바동이도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하려고 해요. 요거는 밀리용 캣타워예요. 진짜 비싼 명품 캣타워. 저번에 삼성 비스포크 촬영할 때 소품으로 쓰였던 캣타워인데 촬영 끝나고 필요 없다고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비싸서 그런지 약간 사람 명품처럼 케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트가 일체형이에요. 이 쇠판에 붙어 있거든요. 나사로 분리해서 택배로 보내면은 거기서 아예 여기다 다시 붙여서 보내주더라고요. 혹시나 또 오염돼서 이 철판을 통째로 갈아야 될까봐 임시로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 것만 가르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저쪽에 있는 높은 캣폴 같은 거를 잘 안 써요 요새. 그래서 항상 주변 분들한테 중간 높이의 캣타워를 요새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저번에 오브젠탈에서 샀던 중국산 조명인데 제가 헤이옴 전구를 달아놨거든요. 저 전구가 좋은 점이 이 헤이옴 어플이 있어요. 하얘다가 누래졌다가 그리고 밝기도 이렇게 원격으로 핸드폰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와 이거 너무 편해요. 저처럼 하루 종일 간접 조명 켜놓으시는 분은 헤이옴 스마트 전구 완전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가전 제품들 삼성 큐브랑 클리엔 T24 그리고 이것도 TV도 삼성 세리프 제품인데 요거 이게 뭐냐면은 사실 밥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밥상이고 이렇게
이렇게 세우면은 우부대처럼 쓸 수가 있어요. 아, 추천도 비추천도 아닌데 뭔가 시트지 같은 걸로 발려져 있는데 마라탕 같은 거 튀기면은 잘 안 지워집니다. 아, 시트지로 돼 있으면 어떡해요, 밥상을. 아, 근데 또 이렇게 가려놓고 세워놔도 별로 눈에 거슬리지도 않는데 이게 가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막 못하겠네. TV 밑에다가는 집에 가야 돼 패딩집이랑 요새 쓰고 있는 노즈워크 장난감, 그리고 여기는 바동이 휠체어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현관에는 제가 만들어놓은 커튼 붙여놨고 이 타원형 거울을 붙여놨어요. 이게 의외로 길이가 짧은데 이렇게 보면은 전신이 다 보여요. 진짜 이거 붙이길 잘했다, 벽지.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건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틈새가 살짝살짝 벌어지기는 하는데 어차피 뭐 잠깐 살다 갈 집이라서. 제가 이제 제 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벽지 위에 발라도 되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여기 제 벽지에다 붙여놨거든요? 일단은 떼어보면은 그냥 떼어집니다. 이게 지금 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집이 습해서 그냥 떼어지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물 같은 거 뿌려서 불린 다음에 떼면은 이거 다 떨어진다고 해요. 뭐 한 마 정도만 사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추가 왔네 이제. 어? 후추가 왔네, 후추방. 여기는 제가 잠자고 재택근무하는 방이고요. 배고파. 이거는 제가 만든 스크래처, 거의 정색이랑 바동이가 쓰고 있고요. 요거는 선물 받은 2층짜리 집. 그 옆에는 체험홈에서 구입한 책상. 이 테이블은 제가 이전 집에서도 쓰다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도 다시 주문 제작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겉에가 코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에도 강하고 물에도 강한데 그것보다도 좋은 점은 다리가 다이닝 테이블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맞춤 제작이 가능해서 조금 다른 테이블을 갖고 싶어서 제작을 했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잘 쓰고 있어요. 자리도 이렇게 넓게 쓸 수 있고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입을 했는데 모니터가 두 개이신 분들도 이렇게 넉넉하게 올릴 수 있고요. 색깔이 딱 그거예요. 유행하던 카페 가구들 색상? 아주 예쁩니다. 그 옆에도 제가 만든 스크래처. 아이들이 방해하니까 올라가서 여기서 차라리 있으라고 여기다가 올려놨고. 후추야,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걸리니? 귀여워 죽겠어. 뭐 요거는 바동이를 샘 스미스로 만들어주는 바동이 척추 교정기. 그리고 책상에는 항상 이렇게 펠리웨이 스프레이를 비치를 해줍니다. 특히 제가 화상 미팅을 할 때 아이들이 많이 싸우기 때문에 뿌리는 용도로 옆에다 두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키보드 보고 이 커버는 필수입니다, 저한테. 그리고 이 의자는 지겹도록 오랫동안 함께한 이케아 의자. 저거는 허먼밀러 의자입니다. 편한 거는 이 허먼밀러 의자가 극강으로 훨씬 편해요. 선반도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 단종된 것 같아요, 왠지. 블라인드도 이번에 이사 오면서 오늘의 집에서 싹 맞춘 건데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살짝 미색? 아이보리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벽지랑도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플레이킷에서 주문 제작했던 애동이랑 바동이용 슬라이드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살짝씩 있습니다. 이거는 애들이 쉬어와 응가를 하면서 기어 올라갔기 때문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카페트나 소모품이라서. 고양이 털 안 붙는 홈으로 이불 요거를 저번에 샀다고 되게 느낌이 좋다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엄청 얇은 바람막이 재질이거든요? 한번 빨았더니 솜이 이렇게 다 뭉쳤어요. 뭐 하지만 뭐 고양이 털이 덜 붙고 뭐 이불이야 덮는데 의의가 있어서 나는 쓰지만 혹시 이런 뭉치는 게 싫다면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듯? 그리고 저기는 바동이 베개 커버. 저도 잘 쓰고 있고요. 아, 졸려. 침대도 수납 침대.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거 이제 꽉 차서 안 열려요. 집 많은 감자님들에게 아주 좋은 침대인 게 내장까지 서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아이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애기들 놀이매트도 깔아놨고요. 그 옆에도 이 수납장 있어서 여기다가 뭐 알코올솜 같은 거 넣고 있고 CCTV랑 옆에는 항시 애들 빗을 수 있는 빗, 펠리웨이 스프레이, 그리고 손톱깎이 이런 거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조명은 일광전구 제품인데 여기는 전구 넣는 게 너무 쪼끔해가지고 그 스마트 전구를 못 넣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잠자기 전에 취침등으로 켜고 있습니다. 위에는 윈도우킷에서 주문한 창문 선반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앙팡이가 지금 자고 있는 캣폴. 이거는 제가 항상 강력하다고 추천하는 모든 펫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를 도대체 이사를 갈 때 어떻게 재분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거는 까모네코 제품. 이게 사실은 속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단을 쌓아서 놓고 있고요. 애들이 여기 올라왔다가 일로 푹 떨어져서 여기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산이라고 했잖아요. 모기뿐만 아니라 막 진짜 주먹만한 거미도 들어오고 산개미, 막 무슨 풍뎅이 막 다 들어오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이렇게 무기를 비치를 해놔요. 이것도 있고 저기 저 기계도 있는데 저 기계는 쿠팡에서 샀는데 나름대로 효력이 되게 좋다. 자세히는 보지 마시고 여기 까맣게 콩처럼 있잖아요. 여기에 다 초파리 같은 벌레들. 혹시 저 같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옆에 10명의 사람이 있어도 저만 물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모기들 입맛에 맞는 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처럼 잉잉 할 때 이렇게 모기를 잡아야 되는 순간이 무조건 온단 말이죠. 요거는 알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데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머리통이 휘어집니다. 이렇게 머리를 꺾어서 요렇게 천장에 있는 거를 잡을 수가 있고 이게 국내에도 이렇게 접히는 버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거실에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좀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고 이런 세울 수 있는 부속품이 세트로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세워둘 수 있어서 깔끔하게 숨겨둘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알리에서 협찬 뭐 해줄까 해서 이거 달라고 해서 받은 제품이라서 이 쿠폰 쓰셔가지고 이거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와 진짜 진짜 덥네요. 여기는 화장실. 근데 이 화장실은 안 써요.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놨고 이렇게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는 커튼봉 고정 장치를 달았는데 이쪽은 살짝 떨어져 있네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가끔씩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은밀한 개인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유동아 너 되게 멋있다. 너가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저게 잡아 당겨져서 떨어지는구나. 아하.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이렇게 벽에 벽에 이렇게 토 자국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공중에서 토를 하기 때문에. 왜 너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아 그리고 요거는 제 방에서 제가 진짜 진짜 추천하는 선풍기. 초여름에 나왔다가 다 품절돼가지고 넓지 않은 곳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 선풍기를 쓰고 그 계절이 지났을 때 보관하기가 되게 열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름이 끝날 때쯤에 선풍기를 당근해버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당근으로 또 사는 거야. 이런 짓을 반복을 했었었는데 이 선풍기는 이렇게 접힙니다. 회전도 되고 뭐 예약도 되고 기능이 있을 거는 다 있어. 저희 집은 특히나 애들이 뒷다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버튼을 자꾸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이 이렇게 위에 있고 접어서 보관도 편리하고 거기다가 예쁜 선풍기라서 얘가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열받은 비용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올해 산 것 중에서 되게 잘 산 것 중에 하나. 네, 이제 다른 방으로 가볼게요. 침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조금 심심해가지고 얘들 캣타워를 놔줬어요. 아니 바동이가 이 아래층만 조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옵션 설정이 가능한 게 너무 좋은데 흔들림이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저기서 발생해요. 저기랑 이런 이어진 부분. 웬만큼 우리 애들은 퉁땡이다 하시면은 저 모든 펫 캣폴을 추천드립니다. 이 수납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래 칸에다가는 감자님들이 주셨던 선물 몇 가지랑 이제 애들 유골 같은 거 보관을 해놓고 있고 거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놓고 있고 이거 제가 그냥 옛날에 학생 때 사왔던 건데 이거 지금 프리미가 붙어가지고 이게 18만원이야 얘가. 어이가 없죠. 자, 그리고 이쪽 방은 옷방 겸 창고 방 겸 고양이 화장실인데요 청소기를 바꿨어요. 원래 삼성 Z 청소기를 그때 광고 찍고 협찬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 돈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요새 요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딱 요 청소기의 좋은 점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물걸레 대가리. 물걸레 대가리 저거 기존 Z 거랑 호환이 되고요. 이 청소를 다 끝내고 나서 여기다 꽂아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밑에 것만 한두 달에 한 번씩 갈아주면 돼. 제가 어디서 보니까 다이슨은 청소할 때 빛이 나온다고 좋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도 되던데? Z의 배터리 수명이 2년 6개월 정도래. 이전에 썼던 청소기를 딱 그 정도 쓰니까 얘가 마탱이가 가버린 거야, 배터리가. 근데 배터리를 가는 비용이
두 개 가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들어서 삼성 비스포크 청소기가 40만 원대에 올라왔길래 그냥 저 배터리 가는 비용으로 이거 샀어. 그리고 그 옆에는 스위켓 캐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바동이가 똥 범벅을 했다고 투명 필름을 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염시키면은 이 투명 필름 갖다가 그냥 갖다 붙여버릴 예정이에요. 아니 너무 잘 써가지고 이거는 깨끗하게 오래 쓰고 싶은데 자꾸 똥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사 오면서 수납장을 한쪽 벽면에 싹 해놨었는데 저는 이게 널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찼어 지금. 다 차서 지금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 아이카사 수납장인데 이제 저는 인형 키트 털 원단들 정리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뺐다 넣었다 하는 게 너무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거는 협찬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색깔 조합도 할 수 있고 바동이 기저귀스. 이 안쪽에도 기저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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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앤 기저귀스 기저귀스. 요거는 첫 자취 당시에 이케아에서 샀던 빨래 건조대인데 잘이라고 써있어. 요거는 다이소에도 비슷한 거 팔긴 팔거든요. 저는 거대한 빨래 건조대를 안 좋아해서 요것도 공간 낭비 안 하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좀 수건 같은 거 더 걸어야 될 때는 여기 베란다 문에다가 이렇게 흡착할 수 있는 이 빨래 건조대를 붙여놓고 쓰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베란다에는 미닉스 건조기. 이것도 그때 광고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빨래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화장실에 일단 강집사 스퀘어 두 개 쓰고 있고요. 저거는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강집사 스퀘어가 더 좋아. 그리고 이 화장실 매트를 고민하다가 이번에 바꿨는데 원래는 그 구멍으로 이렇게 모래를 받아주는 제품들을 썼는데 바동이가 쉬야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쉬야가 고여버리면 닦기가 힘들으니까 아예 청소하기 편하려고 이거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 혹시나 쉬를 했을 때 이 배변 패드만 빼고 얘도 이 한 짝씩만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를 해서 씻으려고 이 매트를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들 똥 담는 쓰레기통으로 그거 많이 쓰시잖아요. 리터라커.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환멸이 나가지고 저희는 그냥 매직캔 씁니다. 매직캔도 애기들 기저귀, 똥기저귀 담는 쓰레기통이라서 냄새가 잘 잡혀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보여드리고 끝낼 건데요. 수납장. 이거는 집에 올 때마다 다들 예쁘다고 하는 제품인데 고양이들이 올라가면 겁나게 흔들린다고. 그리고 여기는 방가방가 힘토리 굿즈들인데 나중에 한 번에 언박싱 하려고 다 모아놨고 그리고 옆에는 규조토 빨아쓰는 매트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무늬를 좋아해서 이걸 또 이 무늬로 샀고 좀 빨아서 자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름이라서 좀 습하다 보니까 여기다 수건도 이중으로 놓고 발을 두 번 닦고 있어요. 테이블 제가 이사 올 때 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튼튼해요. 근데 휴지 꽂이는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는데 치즈 모양이라서 너무 귀여워. 살짝 도자기 재질이야. 그리고 밥 먹어야 되니까 아이패드는 여기다 항상 넣고 그리고 옆에는 스크래치 만들면서 샘플로 만들었던 동그란 대가리 없는 버전인데 정세희가 맨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하는 용도로다가 아니 밥 먹을 때 맨날 내 밥 치고 막 나 물 마시고 있으면 막 물컵 쳐서 물컵 떨어뜨릴게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둬놔야 돼. 요 의자도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 너무 귀엽죠? 편의점 의자 재질인데 색깔이랑 뭉툭하게 생긴 게 너무 귀여워서 여기. 그리고 의자 밑에 저 튀어나온 숨숨집도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집이 사등분 돼서 다 막혀있는 건데 이제 후지마비 애들이 걸리니까 여기는 잘라냈고요. 이 의자 사이에 껴놓은 이유는 애들이 들어갔다가 요거 집을 질질질질 끌고 다녀요. 뒷다리가 껴가지고 이렇게 앉았을 때 높이가 엄청 높지도 않고요. 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홈카페장 나가지고 여기서 타먹으려고 다 넣어놓고 쓰고 있고요. 여기다가는 에어프라이어랑 그 스팀 어쩌고 우유 스팀하는 거 이거 집들이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 밑에는 다 고양이 밥이에요 지금. 지금 내 밥보다 고양이 밥이 더 많아 지금. 아이고 예뻐. 후추도 넣은가 봐. 여기도 똑같은 커튼을 걸어놨어요. 저는 이 커튼이 되게 좋은 게 차르르르르 떨어져서 뭐 먼지도 잘 안 붙을 뿐더러 이 쿠잉크 무늬가 되게 랜덤하게 잘 퍼져 있어요. 그래서 주문 제작인데 배송도 빨리 돼서 감자님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커튼이고요. 이 안은 원래 작업방이었잖아요. 재봉틀하는 작업방. 좀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바동이 인형들이 만들어지는 재봉틀.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동안 애들 쉬라고 이렇게
타워도 바로 옆에 놨고요. 제가 조금만 없어져도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불안처럼 난리를 치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지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구랑 저런 스크래처 같은 거를 배치를 해놔야 돼요. 평소에는 이렇게 지프를 다 꺼놓고 저렇게 스마트 조명 하나만 켜놓고 있어요. 급식기는 두잇 급식기를 아직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 뭐야 이 초파리! 그리고 요 밑에 에브리봇 청소기도 이번에 새로 드렸어요. 원래 에브리봇 그 삼각형 모양의 제품을 썼었는데 그게 고장났어. 고장나고 여기는 AS도 잘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열받아서 버렸었는데 아무래도 바둥이가 아직 바닥에 실수하는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1일 1실수 하거든요. 얘네들은 이렇게 물통 뭐 건조도 해줘야 되고 물걸레도 빨아야 되고 하니까 좀 빠르게 일회용 걸레로 청소해줄 애가 필요하더라고요. 조그매가지고 저희 집은 이런 이렇게 다리다리 사이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도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맵을 만들 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길만 따라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닦은 데를 또 닦고 막 왔던데 반복해서 닦고 이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는 그런 점이 더 좋아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애들이 밥그릇이 드디어 바뀌었어요. 보울보울 식기로 다 바뀌었고 요새 그 도도의 식기가 하도 대란나잖아요. 기다려서 사기에는 좀 귀찮고 이렇게 디자인이 이게 더 저는 취향이라 가지고 도도의 대신에 요거를 쓰시는 분들이 많길래 저도 따라서 구입을 해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접시를 씌워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애들이 안에 습식을 싹싹 잘 긁어먹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한데 요 식기를 쓰고 나서 앙팡이가 이 캔 토를 좀 덜해. 좀 그러라고 나온 식기이기는 한데 토를 좀 덜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같은 거는 미니 압축봉으로 커튼을 만들어서 가려놨고요. 여기 열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 보입니다. 그 아래 칸이 여기가 수납장이었는데 여기가 진짜 노답이었어요. 원래 이게 비포고 이게 지금 애프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윗칸에다가는 파우치 종류 다 넣어놓고 아래 칸에다가는 추루. 요 밑에다가는 뭐 사람 약이나 애들 치약, 애들 약, 영양제 이런 거 담아놨어요. 제가 쓰는 이 수납장들이 높이는 낮은데 안쪽에 깊이는 깊어요. 그래서 이런 고양이 간식들 눕혀서 정리하기 너무 편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게 묘하게 기분이 좋은 게 이 수납장 문이랑 정말 1mm 오차도 없이 높이가 맞아요. 자, 지금까지 벽지 색깔도 바꿔보고 청소도 좀 싹 하고 가구들도 좀 바꿔본 집들이 영상이었고요. 저처럼 이렇게 노잼 시기가 찾아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싹 바꿔주시면은 확실히 땀을 많이 흘리니까 기분 전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까트린 게 있으면은 댓글로 꼭 물어봐주세요. 그러면은 안녕. Yeah.